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 그 아이들에게 적용될 수 있도록 정말 순수한 복음을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또 단주 사제곡을 불러주셔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되어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잠시만요. 준비 좀 할게요. 일단 안경을 써줘야 돼가지고 변웅찬님! 샬롬 헌혜일상의 진원입니다. 어디죠 여기가? 전주대학교 이제 부설고등학교 전주 사대부고에 가고 있습니다. 뭐하러 가는 거죠? 패플 설교를 맡겨주셔가지고 설교를 하러 갑니다. 갑시다. 근데 혹시 오늘의 피디님이라고 들으셨는데. 네,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뭐, 오늘은 뭐 하죠? 준비되셨죠? 네, 그럼요. 다 준비됐죠. 지금 바로 이동해야 됩니다. 일어서세요. 아, 네, 알겠습니다. 바로 가면 되나요? 네, 네. 그 언제 오셨어요? 어제 미리 왔죠. 어제 미리 와가지고 또 말씀 준비도 하고 방금 이제 국밥도 좀 먹고 여유롭게 준비를 했습니다. 여자 고등학교로 가는 거잖아요. 떨리지 않으세요? 여자분들 앞에 서는 거를 그렇게 막 부끄러워하는 성격은 아니어가지고 막 떨리진 않습니다. 그런데 그냥 말씀을 전하는 떨림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말씀 준비하셨어요? 부활과 관련하여서 복음을 전하려고 아무래도 믿지 않는 친구들도 있으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 그 아이들에게 적용될 수 있도록 정말 순수한 복음을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로 가는 건가요? 여기 와보신 적 있나? 2년 전에 성탄 채플 한번 토크 콘서트 게스트로 한번 초대를 받아가지고 그때 한번 왔었죠. 오늘 굉장히 젊어 보이세요. 아니네요. 또 오늘 아이들에게 또 맞추려고 좀 요즘 동안 관리를 좀 받았거든요. 굉장히 고등학생 같아요. 백팩도 맸어요. 아. 도착했어요. 떨리네요. 들어가 봅시다. 네, 좋습니다. 이제 아이들 몇 명이 이제 의자놓고 이렇게 움직일까요? 의견 때가 포맷이 있어요. 그러면 그 시간도 똑같다고 복음의 말씀이 저들에게 신기워져서 저들이 하나님을 알아가고 저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놀라운 시간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좀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함께 나아가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잠깐 합심하여서 한 1분만 함께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올라오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많은 이들에게 고난과 핍박을 받으셨던 것,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던 것, 그리고 다시 3일 만에 살아나셨던 그 모든 과정은 분명히 여기 있는 모든 분들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저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여기 함께하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이 이제는 여러분들과 상관이 있는 것을 넘어서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위로가 되고 또 소망이 될 것입니다. 정말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말씀에 잘 귀 기울여서 많은 위로받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축원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빈센조라는 드라마 보셨나요? 네. 보셨어요? 요즘 완전 난리였죠. 제가 성대모사를 하나 준비를 왔어요.
제가 지금 아까부터 긴장이 너무 되는데 이것 때문에 지금 긴장이 돼요. 근데 한번 해봐도 될까요? 네! 해볼게요. 잠시만요. 준비 좀 할게요. 그래서 안경을 써줘야 돼가지고. 변두샤님! 네, 아, 제가 이 성대모사를 제가 누군지 알죠? 네. 거기에 나오는 사무장님 성대모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제가 이 드라마를 보면서 와, 나도 뭔가 마피아가 한번 돼보고 싶다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절로 와, 정말 저 사람 멋있다라는 말이 나오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 말씀에도 이렇게 인생 까사나와 같이 정말 모든 것을 가진 남자, 사람들이 봤을 때 나도 저 사람처럼 되고 싶어, 나도 저 사람 너무 부러워 라고 하는 말이 절로 나오는 그런 한 사람이 나옵니다.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따르기를 원하는 사람, 태어난 가문과 출신, 학력과 지위, 명성까지 뭐 하나 뒤지지 않는 그런 사람이 나와요. 혹시 누군지 아시나요? 누구냐면요, 아마 자막으로 나올 텐데 바울이라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정말로 이 세상의 많은 부귀영화를 알고 누렸던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이 세상 그 어떤 부귀영화와 지극히 높은 지위와 명예로도 만족시킬 수 없었던 그 큰 기쁨을, 그 큰 만족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서 알게 되었어요. 예수님을 믿었는데도 우리의 삶의 형편이요, 여전히 달라지지 않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오히려 사도 바울과 같이 때로는 더 힘든 일들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에게 한 줄기 소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희생과 그 승리하심이 여러분들에게 가장 큰 기쁨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이 세상으로의 삶으로 절대 끝나지 않아요. 우리는 다시 예수님과 함께 부활할 것이고 영원한 천국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이러한 사실들이 여러분들에게 진실로 믿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들이 그 사랑하시는 삶 가운데 오늘 말씀 잊지 않고 꼭 기억하면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항상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담대하고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솔직하게, 그냥 솔직하게 최진호 전도사님 원래 알고 있었어요? 네! 어때요 실제로 보니까? 너무 잘 지냈어요. 너무 경직돼 있어. 너무 경직돼 오늘 말씀 들었을 때 어땠어요? 좋았어요. 지금 구독했어요? 네! 아니 아직 안 했어요. 아직 안 했어요? 최진호 전도사님한테 하고 싶은 말. 잘생겼어요. 네. 너무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구독했어요? 네, 했죠. 네. 확인돼요? 네. 봐봐요. 확인해봤어요. 오, 진짜 했네. 오케이. 야, 사진 찍자, 사진. 이거 꼭 넣어주세요. 커피 내리는. 목사님의 커피 여기에다 또 이제 물 타서 또 마시는 건가 아니에요? 이거는. 아주 진하게 내려서 여기다가 좀 물을 희석해가지고. 어떠세요? 감사해요. 네. 인기 실감이 좀 나세요? 아이들이 참 착하네요. 이런 건 불러주세요. 안녕. 예진아, 어색하다? 어. 보장이 안 돼서. 와, 손 떨려요. 어떡해. 진짜. 와, 진짜 감사해요. 임팰 수도 있는데 정말 감사해요.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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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떠셨어요? 이렇게 오랜만에 전주 서대부고 와서 많은 아이들 만나고 복음도 전했는데 많은 친구들이 좋아해주고 안 믿는 친구들도 교회 가겠다 이야기해주는 모습들에 힐링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아이들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오래오래 정말 기억해 주시고 또 끝까지 역사해 주셔서 모두 다 구원받는 그런 기쁜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네, 이제 어디 가시죠? 그냥 전주 왔다 갔다 해보려고요. 한옥마을도 가보고. 한옥마을 몇 번째세요? 저는 한 네 번째. 아, 많이 오셨네. 한 다섯 번째 가는 것 같아요. 근데 안 가고 싶은데 피디님 때문에 가야 될 것 같네요. 그러면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도 재밌게 봐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일상을 넘어 함께 할 수 있다면 우리 좀 더 가까워질 것 같아. 그니까 구독 좀 해.